민법 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보겠습니다. 여태 설명드린, 이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자배법상의 면책 요건이고, 그러면은 자배법 말고도 민법에 의해서도 면책을 잡아갈 수 있겠느냐? 민법에 의해서도 면책사유. 그 책임 능력에 관한 문제 또는 고의 과실로 인한 즉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위법성이라는 거예요. 위법성. 여러분들이 겁나 한자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법. 거슬렸다. 법에 거.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게 되는 사유를 조각사유다 그래요. 위법한 것이 위법은 했어요. 위법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겠다는 거, 위법성 조각사유. 즉 면제해주겠다라는 거죠. 이 반대가 이제 위법이 반대말이 적법이죠. 그래서 이 가끔 가다 위법성 조각사유 그러면은 이 적법하고 혼동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은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 처벌하지 않는다 또는 손해배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적법은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그 환자 배를 이렇게 째고 들어가는 행위는 그거는 적법인 거예요. 처음부터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적법한다. 그래서 적법한 것과 위법의 구분을 하고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을 민법상에서 면책사유로 가져갈 수 있는가. 그 문제거든요. 문제. 그래서 그 문제에 보면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을 같은 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꼭 자기 이익만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제3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부득이. 이게 부득이가 성립이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과잉방어가 되는 거죠. 과잉. 이 과잉이냐, 아니냐? 우리가 범인을 건걸때이 경찰이 이 테이저건을 쏜다거나 했을 때이쏜 행위 또는 뭐 실탄을 발사했을 때이 행위가 과연 정당했느냐, 과잉했냐, 꼭 그게 필요했냐라는 얘기. 사실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로. 왜? 이 규정상에도 봤듯이 부득이하다라는 판단이 과연 어디까지이냐. 이것이 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입장에서 매우 열받는 이야기죠. 부득이했는데도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부득이하지 않았다, 뭐 했다.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이 부분이 좀 우리나라도 좀 많이 인정됐으면 어쩌겠냐라. 많이 인정됐으면 어쩌겠냐. 그 옛날에 한 유명한 판례 있었죠. 어떤 그 성추행범이 여자를 키스를 하니까, 입에 들어온 혀를 깨물러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를 입으니까 고소를 합니다. 이게 과연 정당방위였냐? 이 별소리가 다 나왔죠. 왜 입에 혀가 들어올 때까지 참고 있었냐? 뭐 이런 추접스러운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같으면 무조건 정당방위. 옛날 그 시절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런 것이 좀 문제. 그래서 이제 내 말은 좀, 좀 늘려가는 것 같아. 정당방위 개념 좀 늘려가는 것 같아. 앞으로도 좀 이거 늘려줬으면 하는 거,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